안산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 주님 안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50주년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안양 중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박중균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천한 종들을 주님이 불러서 이렇게 혼탁한 세상 가운데 진리안에 세움을 입는 종들을 세워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사오니 엠마오 성경을 통해서 각 교회에서 귀한 종들을 통해서 진리로 심어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실 때까지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드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등불을 밝히 비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엠마오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모임의 어떤 문서 사역 또한 이런 교육 사역, 사역이 또한 이 엠마오를 통해서도 또한 활성화되도록 계속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드레피는 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향기를 나타내듯이 내 영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향기를 나타내기를 기도합니다. 엠마오 가족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주님께서 과거에 이 땅에 엠마오 성경학교가 들어오게 됐는지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어려울 때 엠마오 성경학교를 또 후원하신 분들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떤 그 엠마오 성경학교 운영 재정국장이다 이런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요 책임이 있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엠마오를 후원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 시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 엠마오 성경학교는 계속 발전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요. 저희 집에 어린 자녀가 4살짜리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해다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집나라 가게 되면은 다음 세대를 엠마오를 후원할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물려받아 갖고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4살짜리도 이제 우리 아 요셉이도 통장이 있어요. 통장이 있어가지고 요셉아 너도 엠마오 후원해라 했더니 응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요셉이 허락을 맡아가지고 요셉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이렇게 매달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4살이 제일 어린 자녀가 어린 그 아이가 후원자가 있었는데 제가 언젠가 어떤 자매님한테 그런 그 간증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는지 자기 손자가 3살짜리가 있는데 이 3살짜리를 이렇게 잘 허락 맡아가지고 엠마가 후원자가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해가지고 지금은 최연소자가 3살이 돼 있습니다. 여간 하나님의 일이 우리 시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 세대도 아름다운 영적 유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잘한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고 하여간 그 훌륭한 설교보다도 이와 같은 것들이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맡으면서 책임이 있어가지고 저희 부인 아내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 아내도 이렇게 후원자가 되고요. 또 다른 6학년 아들도 하고 처갓집에 가서 우리 장모님이 이제 83세입니다. 그래서 저를 또 이렇게 귀하게 보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장모님께서도 엠마 후원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처제들 또 조카들 또 GSC 다니면서
우리 본가라든가 처가 쪽에 엠마 후원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저에게 오시는 그 선교사님들도 어려우신데 선교사님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해서 선교지에도 엠마오가 필요하고 또 선교사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엠마오를 도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한 분 한 분 엠마오 후원자를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요 혹시라도 그 제가 이렇게 무리하게 엠마오 후원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자를 받으신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엠마오를 이렇게 잘 대기를 하기를 위해서 이런 말 하다 보니까 잘 알든 모르든 엠마오를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에도 보냈었는데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역 및 사역 보고에 대해서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는 여성 문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연역을 보고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라고 우리가 부를 때 엠마오라는 이름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오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때 딱 한 번 나옵니다. 비록 엠마오가 시골의 한 작은 마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곳 엠마오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이 작은 마을 엠마오를 모든 사람이 기억할 만한 매우 중요한 장소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이라고 믿고 소망했던 자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나중에 이 사건을 다른 제자들에게 보고하면서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큰 감동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이 말씀은 우리가 엠마오 성경학교라고 부를 때 왜 엠마오라는 이름을 붙였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엠마오 성경학교의 설립 목적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모든 젊은 남녀 성경학도들이 엠마오로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장소, 신약의 기독교 원리를 자세히 가르쳐 줄 장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이 어떠한 것을 잘 가르쳐 줄 장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 장소, 주의 오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장소, 이곳이 바로 엠마오이고 이곳이 바로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의미에서 이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먼저 미국 엠마오 성경학교 본교의 그 시작과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38년 콩고에 선교사로 나가 있던 젊은 유능한 선교사 로버트 E. 할로우 박사 형제님은 선교 경험을 통해서 북미주의 비진리와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약의 기독교 원리가
성경대로 철저히 가르쳐 줘야겠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철저하게 신약교회 진리를 토대로 하는 성경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모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근본 진리들을 성경대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세워야 할 필요를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선교지를 떠나 콩고를 떠나 캐나다 토론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1941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자신의 두 친구 존 스마트 박사 형제님과 시 어니스트 타남 박사 형제님과 함께 엠마오 성경학교를 조직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듬해 1942년에는 이 세 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성경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즉 프로그램을 완성한 엠마오 성경통신학교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라야 1947년에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옮겨와 시카고에서 엠마오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1984년에는 아이오와 두부크에 있는 캠퍼스로 옮겨와서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엠마오 성경학교의 해외 사역으로서는 최초로 1949년에 필리핀에 나가 있는 한 선교사가 자신이 세운 기독교 복음 라디오 방송국에서 엠마오 성경학교 강좌 과목들을 방송 교재로 사용한 것이 필리핀에서 그 해외에서 엠마오 사역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엠마오 강좌를 통해 성경을 공부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수백만 권의 엠마오 강좌 교재가 필리핀 전국에 보급되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도 신약의 기독교 교리가 원리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성경 공부를 통신으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의 가능성에 대하여 폭발적으로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의 결과로 엠마오 성경학교 통신 강좌가 해외까지 널리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은 여러 가지 시작들이 하나로 모여 작은 지류가 모여 하나의 큰 강을 이루듯이 엠마오 성경학교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 110개 나라에 125개 언어로 번역되어 170개 엠마오 성경학교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매년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로는 전 세계에 145만 권 이상의 통신 강좌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엠마오 성경학교는 단일 학교 교재로는 세계 최대 부서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타의 추종을 부르는 세계 초인류 명문 성경학교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은 지금까지 보여준 결과로만 보더라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있는 사실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와 간섭을 받고 있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 이와 같은 해외 사역의 연장으로 1965년 윌버 맥카피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에 의해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를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오산에서 처음 개교를 하였습니다. 수원 4.3 14호를 사용하면서 복음과 말씀을 통신 강좌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전하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신약교회 선교사님들이 속속 한국으로 입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66년 8월에는 한국에 온 원든함 오렌 든햄 선교사님, 위로라 윌리엄 롤러 선교사님, 화이자 찰스 화이자 선교사님이 그해 8월 서울에서 서울중앙우체국 4.3 2503호를 개설하였고 원드남 위로라 화이자 선교사를 대표로 서울 지역에서 엠마오 성경통신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인 이종경 형제님은 박준행 형제님과 더불어 엠마오 강좌를 번역하는 일을 도와오시다가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대표를 맡아 세 분 선교사님들과 긴밀하게 동역을 하면서 순회전도에서 동역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송천호 형제님에게 사역을 넘겨드리고 1974년 3월 30일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셨습니다. 1974년 4월 11일 송천호 형제님께서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일에 있어서 신약교회를 심고 확장하고 신약교회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엠마오 성경학교 특별집회와 엠마오 특별복음전도 집회, 엠마오 캠퍼 전국 수양회 등 계속되는 일대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창 이렇게 잘 엠마오 활동이 발전하여 1980년 6월 23일에는 엠마오 협회를 구성하였고 1982년 7월 3일 엠마오 선교 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2년 11월 6일에는 엠마오 기도회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고 1983년 7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전국 엠마오 기도회를 여는 등 계속해서 엠마오가 발전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서 엠마오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었는데 여러 가지 엠마오에서 소위 모임에서 신학교 파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이 고발 사건이 있고 하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에는 당국에서 엠마오 성경학교를 폐쇄 조치를 당해가지고 엠마오가 잠시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5년 4월 22일 극동방송에서 엠마오 방송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송천호 형제님께서 엠마오 부흥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시던 중에 2006년 6월 30일 저 여성모 형제에게 엠마오 사역을 인계 인수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2006년 7월 1일부터 제가 지금 용두동에 있는 엠마오 성경학교를 그곳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엠마오 성경학교를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많은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형제 자매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를 인하여서 그저 명멸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고 여러 성도님들이 동역하시고 후원하시고 기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김철혜 형제님께서 열렬히 이렇게 후원 사역을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엠마오가 새롭게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엠마오 성경학교가 생명의 구원의 복음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신약교회와 또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종말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관한 진리들을 제대로 확실하게 가르치는 이 성경학교로 이렇게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모 교장 선생님께서 10년 넘도록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박수가 좀 지금 같아서 한번 치겠습니다. 여행자님을 이렇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지만요, 5월달부터 이렇게 여행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안산에도 놀러 오시게 되고 함께 제가 사무실도 놀러 가면서 물어봤어요. 고향은 어디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경상남도 하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공부를 어디까지 공부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부산대학교 경제학을 공부하고 또 미국에 가서 미네소타 대학은 경제학에 있어서는 하버드보다도 더 훌륭한 대학이 미네소타 대학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박사학 과정을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엠마오를 위해서 얼마나 후원하시고 또 힘을 들여서 했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강남에 있는 집도 팔아가지고 또 부산에 있는 아파트도 팔아가지고
엠마오가 어려울 때 다 썼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은 아파트 전세 삽니까? 뭐 내 자가입니까? 월세 사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 모시고 월세 산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엠마오 사무실도 월세고 우리 교장 선생님이 사는 집도 월세 살고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돕는 이런 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엠마오 교수님께서 영어도 잘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안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일이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고 여간 엠마오 성경학교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그 감사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과거 오래전 40년 전부터 지금까지 엠마오 성경학교에서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고 수고하신 분들을 한 20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을 소개하기 전에 이번에 그 모범상을 받으시는 모범패를 받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우리 자매님께서는 이 고용순 자매님이신데 잠실교회에서 주님을 섬기시는 전석 형제님의 장모님 되십니다.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를요 밤 11시 넘도록 깊이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인가 이제 그 전석 형제님 집에 이렇게 갔었는데 모친님이 그때도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건의를 했습니다. 50주년 행사 때 이런 모친님, 86세의 모친님께서 날마다 엠마오 성경학교 공부를 하시는데 모범상을 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한국의 성도님들께서 엠마오 성경학 공부를 하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교사 일을 하시고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셔갖고 아시아 그 항공회사야 전무이사로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이런 훌륭한 자리까지 하셨고 사위는 또 인천대학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상 받는 것은 8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성경학 공부를 밤 11시까지 한다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모험패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이 감사패, 모범패, 또 공로패, 또 공로패에 대해서는요 서대문교회 윤숙자 자매님, 또 서울 북부교회 치복수 자매님께서 이렇게 받게 되시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자매들과 함께 엠마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매님들을 대표해서 받으시는 모범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시간 갖겠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먼저 맨 먼저 우수학생 상패 방금 소개하신 우리 고용수 자매님께서 받으실 거거든요. 예, 나와주시고요. 예, 우리 선배님 그쪽에 서주시고 그리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나오시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가운데로 오셔서 받으시고 제 뒤쪽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용수 자매님 다음에 좀 이따가 나오셔도 되겠어요? 강대희 형제님 계시면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영건 형제님, 어윤영 형제님, 이종진 형제님, 조성욱 형제님 자매님들입니다. 개경자 자매님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고은진, 남영희, 박호숙, 손희연, 여운자, 임홍빈 그리고 서건영 오셨으면은 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와 후원 공로패 최복숙 윤숙자 이 순서대로 할 테니까 나와주십시오. 먼저 고윤수 자매님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다 받으신 다음에 기념사진, 기념사진을 찍을 거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이 앞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제가 문안을 읽겠습니다. 모범상 고영순 자매님 서울 잠실교회 위의 성도님은 진리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아가시면서 진리를 배우고 탐구하는 일을 쉬지 않으시고 86세에 연로하심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공부함으로써 엠마오의 많은 성경학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노력과 수고를 치하하는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1월 12일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여성모. 다음 강대희 형제님 오셨나요? 예, 계시면 나와주시고요. 예, 그럼 그 다음에 우리 김영관 형제님 나오십시오. 문안 읽겠습니다. 감사패 김영관 형제님 서울 북부교회 위의 성도님은 진리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교육, 문서, 선교사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기에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1월 12일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여성모. 이 패를 받는 분들은 직접 그 엠마오 성경학교 정식 직원으로 수고하신 분들에게만 드립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에게만 드린다는 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윤영 형제님 나와주십시오. 네, 어윤영 형제님 서울 서대문교회 이하 문화는 같습니다. 이종진 형제님 다음 나와주십시오. 조성욱 형제님 오셨나요? 예. 그럼 이제 자매님 순서입니다. 그 다음 개경자 자매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이종진 형제님 서울 북부교회 이하문화는 같습니다. 네, 개경자 자매님. 네, 개경자 자매님, 광주 동부교회 이하문화는 같습니다. 다음 고은진 자매님. 고은진. 네, 고은진 자매님 서울 북구교회 이하문화는 같습니다. 남영희 자매님 오셨나요? 남영희 자매님. 예, 네, 모셨어요. 예. 네. 다음 박호숙 자매님 나와주십시오. 그 뒤에 그 손희연 자매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패 박호숙 자매님 서울 북구교회 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려우세요.
예, 감사패 손희연 자매님 서울 북부교회 예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운자 자매님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패 여운자 자매님 노량진 교회 이하 문화는 같습니다. 아, 네. 임홍빈 자매님 준비해 주세요. 임홍빈 자매님. 자,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뵈니까 참 좋습니다. 네. 네, 감사패 임홍빈 자매님 서울 강남교회 예문하는 것 같습니다. 윤숙자 자매님 오셨나요? 윤숙자 자매님. 네, 그럼 최국숙 자매님 준비해 주십시오. 참 이 두 분, 오늘 윤수자 자매님 못 오셨는데 이 두 분은 참 특별히 격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예, 그래서 예, 기도와 후원 공급회입니다. 아, 최복숙 자매님, 제가 문안 읽겠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문안 읽겠습니다. 아, 위의 성도님은 진리 가운데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교육, 문서, 선교 사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을 위해 기도팀을 이끌며 기도와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서 많은 수고를 하셨기에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헌신과 공로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1월 12일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여성모. 특별히 많은 성도님들이 또 주목하시는 가운데 예, 정말 수고 많이 하신 자매님이십니다. 감사패 서건영 자매님 서대문교회 위의 성도님은 진리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교육, 문서, 선교사역의 가치를 인식하고 엠마오 성경학교 사역에 직접 참여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기에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50주년을 맞이하여 그 헌신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이 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11월 12일 한국 엠마오 성경학교 교장 여성모.